국내외 제주 출신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향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제주 상공인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올해 제주 경제 도약의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영훈 지사는 기조 강연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기업들의 많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회를 창출하고 제주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3년 글로벌 제주 상공인 포럼. 국내외 제주 출신 상공인들이 모여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인 UAM과 우주산업, 그린수소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이 나서서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항공 관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위성 항법 그리고 통신 5G에서 6G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산업군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가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것을 자신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장에 내다 팔고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수출 유망 향토 기업 육성과 상장 기업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모처럼 해외 기업인까지 참석한 이번 상공인 포럼은 제주 경제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하게 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